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역시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자, 이제 떠나요. 먹방으로 핸드폰 꺼나요. 뭐야? 거품띠. 혼자 무슨 진지 시대에서 나오셨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컨텐츠죠? 오늘의 컨텐츠, 오늘은 도시락 단계별 먹방입니다. 아, 도단먹. 아, 도시락 좋아해요? 네, 좋아하죠. 저희는 저거잖아요, 편의점 도시락을 진짜 숱하게 먹었거든요. 핫도그TV 시작하던 시절에 저희의 연역을 다시 한번 네. 또 한번 이렇게 말할 기회가 왔네요. 진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맨날 편의점만 먹었는데 편의점 도시락을 그렇게 먹어가지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핫바 하나, 그리고 라면 하나를 먹으면 한 8-9천원 나와요. 이제 그럴 바에는 다른 음식점에서 사는 게 싸더라고요. 그렇게 먹었어요. 사실 우리 도시락 먹은 이유는 귀찮아서예요. 맛있어요, 사실. 맛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오늘은 도시락 단계별 먹방. 무슨 단계가 있죠? 가격에 따라 좀 퀄리티가 높아지죠. 오. 그러면 도시락 먹방 첫 번째 도시락 주세요. 네. 첫 번째. 오. 자, 이제 주세요. 예. 옛날 도시락입니다. 네, 옛날 도시락. 햄도 옛날 햄. 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요? 네. 몰라요? 1,000원이에요, 1,000원. 오. 요거는 이렇게 비벼 먹는 거예요. 이분 진짜 도시락 먹을 줄 모르신다. 저분 이걸 하다가 어설프게 하다가 국물 막 피던데. 화난 거 아니죠? 과연? 자, 보세요. 오케이, 진짜 오케이. 신기하게 섞여 있어요. 근데 네. 아, 이 정도는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 사장님, 다음 주문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바빠요, 지금 빨리 비비셔야 돼요. 또. 어, 뭐야? 아, 이건 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어, 뭐야? 이분 왜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해요. 잘 보세요. 잠깐만. 오! 그렇죠? 어. 잘 됐다. 네. 더 없어요? 주문 없어. 먹어볼게요. 자. 딱! 저용적인 옛날 도시락 맛. 맞아, 맞아. 에이, 맛있다, 근데. 맛있죠? 진짜 맛있다. 이 멸치가 감초네, 감초. 멸치가 뭐? 감초 났어? 뭐라는 거야? 와, 도시락 하나당 원가가 얼마 같아요? 이거요? 300원 하려나? 그렇게 싸진 않죠. 싸죠. 한 4만? 네? 만든 사람의 노고네, 노동력. 노동력은 PD의 노동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죠, 노동은 제가 했어요, 막말로. 그런데? 뭔 개소리야. 그래서 이 원가가 얼마예요? 1,500원. 원가. 엄청 저렴한 첫 번째 도시락이었습니다.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기랑 먹기 딱 좋아. 한국짜리랑 딱 구워서 먹다가 집밥 느낌. 다음 도시락 주세요. 자, 두 번째. 아, 이거 익숙한 친구. 아, 진짜 익숙한 상황이네. 익숙한 친구들 나왔어요. 아, 편도. 완전 편도 결성이다. 왕복 아니에요? 에? 뭐라고요? 왜? 왕복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왜요? 아, 편도 아니고. 아, 왕복이냐고? 아, 수준 높다. 핫도그 PD답다. 이거 뭐야? 누가 토해 놨어 이거? 이건 뭔가요? 왕독 같은데 4,800원. 오, 아, 가격 좀 있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불고기. 아니, 불고기 이걸 읽을게요. 예. 맛있게 구운 바삭 불고기 있는데. 바삭. 예. 아, 못 읽어가지고. 아, 예. 맛있게. 자, 해볼게요. 맛있게 구운 바삭 불고기. 4,300원. 이거는 네. 갈비 양념 치킨은 3,900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대요. 자, 한번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바삭 불고기. 바삭 불고기 갈비 양념 치킨. 맛있네요. 아, 이게 이런 맛이구나. 갈비만 나는 향정이네. 아, 맛있는데? 전형적인 편의점 도시락의 맛. 몇 번 먹으면 이 맛이 두 맛이 두 맛이 두 맛이 약간. 아, 이거 고르는 의미가 없어요. 요거는 바삭 불고기. 아, 진짜 바삭이다. 똑같아요. 맛이 뭔가 비슷해. 그지? 메뉴가 다르잖아요. 어, 아니 근데 특히 기름이랄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안 먹는 반찬들이 들어있다니까? 에거가 하나씩 꼭 나와요. 인정? 특히 건새우 저 진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와, 왜 먹는지 알겠어요. 건새우요? 완전 건새우. 건가가 문제예요. 완전. 아, 건치가 문제야? 네. 그리고 이 고기들은
맛이. 야 이거 안 먹어도 알겠다, 그지 맛이. 응. 아니야, 그렇지 않게 먹어야지. 소스가 특이해요, 색깔이. 식당에 시켰다고 해도 믿겠어. 맛있어. 딱 우리가 아는 편의점 도시락 딱 그 맛이야. 향이 딱 똑같아요, 편의점 도시락, 그죠? 맛있다 이거 근데. 소스가 이렇게 진한 맛이 아니라 일본 돈가스 같아. 일본 돈가스. 우리가 많이 먹어서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 가성비 되게 퀄리티 좋고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편의점 도시락 통평. 그 맛이 그 맛이다. 편의점 가서 종류 존나 많다고 걸리지 마세요. 다음식 갈게요. 다음 음식 주세요. 자 다음 음식은 도시락 전문점에서 만든 도시락. 무섭다. 한국 도시락에서 제일 비싼 도시락. 이게 만 원이. 한국 도시락이 만 원이면 한국 도시락 아니다. 와, 빨리티 보소. 이거 뭐야? 생선, 생선. 뭔 생선인데? 고등어 같은데. 안 먹을 거면서 뒤적거리지 마. 아 먹어. 이건 뭐예요? 제일 많이 먹는 거죠? 참치 마요. 참치 마요. 치킨 마요. 아 이게 제일 잘 나가는 면이 아니야 한솥에서? 예, 제일 잘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좋냐면 애들 적은 돈으로 배 채우기가 제일 좋아요. 치킨마요부터 치킨 먹어보도록 하세요. 치킨마요는 진짜 배고플 짱이에요. 달달하고 짭짤하고가 잘 엮여있는 맛. 그리고 만원짜리 매화 도시락. 새우 한번 먹어볼게요. 우동통통 쫄깃쫄깃 농심 신라면. 너구리 아니에요? 그러냐? 달라 아까 그 그럼 아니 이젠 달라요. 아까 전에 인스턴트 맛이 강했다면 조미료운 냄새가 좀 들다요. 어 맞아 MSG 맞아. 냄새가 만원짜리 고기볶음? 야 완전 다 그래 이거랑은 달라. 확실히 이거는 못해도 반찬 가게에서 사왔다. 그 야채 씹히는 맛이 어. 달라요. 소평을 하자면 이걸 만원 주고 먹을래? 이걸 3,000원 주고 먹을래? 이거 기분 낸다고 만원 쓴 거 치고는 글쎄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럴까요? 요거 먹는 게 낫죠 어떻게 보면. 그죠 싼 맛인 거 봐 우리. 그럼 완전 우리가 소박해져 고기보다 완전 오이 소박이야. 자 다음 도시락 주세요. 오우 자 마지막 도시락. 뭐예요 이게? 여의도에서 도시락을 공수해 왔는데요. 얼마요? 가격이 28,000원. 이거 하나에 28,000원? 휴제 도시락 해서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줍니다. 한솥도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줘요. 아파가지고 맞는 말이네요. 이거를 먹으려면 최소 1시간 전에 주문을 해야 돼요. 아 진짜로? 한번 봅시다. 오 비주얼이 보리밥이 야 연어구이 연어 떡갈비? 떡갈비 맞아요. 이거 뭐야 제육 같은 거? 제육 전복장은 전복 예, 전복만 드실 수 있게. 오 게임에서 이긴 사람만 예 6병 세우기 게임을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잘하는데 하나 둘 엥 아 하나 둘 셋 이게 중요해. 이게 하나 둘 셋 잠깐 어 안 돼 아니 물이 너무 없어 지금. 오! 네 이거잖아 예 정제를 쓱 자 28,000원짜리 프리미엄 도시락 잠깐만 연어 한 입 뺏어 먹겠습니다. 이 수시개! 아아! 실수했다. 끊어졌어! 28,000원짜리 연어 맛. 1,750원에서 또 반을 나왔으니까. 야, 너 얼마를 버린 거야? 어, 너무 존나 잘 맛있어. 와, 연어가 진짜 맛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전복 뭐라고요? 전복장이요. 뭐 고급 요리 먹는 것 같다. 전복장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지금 한 4,000원 될걸요? 5,000원? 네. 무슨 맛이에요? 솔직히 말할까요? 엄마가 해준 소고기 장조림 있죠. 그걸 뭐가 다른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이 귀한 걸 먹으면 엄마가 먹은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어머니가 어떻게 귀하지 않다는 거야. 엄마 돈이 좀 덜 들어가잖아. 아 근데 고급 요리 먹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은 좀 있네요. 어 그래요? 자 다음 이거 먹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먹어보세요. 무슨 맛이? 입에서 새우가 살아있다. 입에서 새우가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꿈틀꿈틀. 꿈틀꿈틀 돼요 입에서. 뭐를 아니, 해야지. 네가 꿈틀꿈틀. 씨발. 씨발. 이렇게 라편하면 돼요. 아 이거는 뭐 똑같겠지 뭐. 아. 현지의 느낌. 현지의 느낌이 나요. 어디서? 필리핀 파인애플이네 이게. 완전히 필리핀 냄새 나. 완전히 필리핀 냄새 나. 필리핀 말이야.
방은 터진 것처럼 방송은 그런 거야. 자, 오늘 이렇게 단계별 도시락 먹방 네 해봤어요. 기본 도시락에서 28,000원짜리 도시락까지 먹어봤는데 확실히 제가 오늘 느낀 바는 배가 채우면 끝이다, 비싼 걸 먹을 필요가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니 뭐니 해도 한 소디 요게 3,500원짜리가 제일 맛있어요. 이거 맨날 보셔. 자, 저희가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월월.